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잠언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231, Pouring Water into Sieve,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Unit 232, Only by His Counsel, 그분의 조언에 의해서만이란 제목으로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버전으로 듣고 시작할게요. There are many plans in a man's heart, but Yahweh's counsel will prevail. There are many plans in a man's heart.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당연한 얘기 같은데, but Yahweh's counsel will prevail. 하지만 여호와의 counsel, 조언, 상담, 충고, 변호인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조언, 충고가 will prevail. prevail이라는 말은 동사로 만연하다, 팽배하다라는 말도 아시죠? 그리고 승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많은 계획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충고, 조언만 만연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이든 사람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보여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There are many plans in a man's heart. But Yahweh's counsel will prevail. 전체 말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There are many plans in a man's heart. But Yahweh's counsel will prevail. 기억한 걸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There are many plans in a man's heart.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But Yahweh's counsel will prevail.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plans in a man's heart, but Yahweh's counsel will prevail. 다음은 BB 버전. A man's heart may be full of designs, but the purpose of the Lord is unchanging. A man's heart may be full of designs. 사람의 마음이 아마도 몸못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뭘로? Design.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도 있지만 계획, 의도라는 뜻이 또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들로, 좋은 의도들로 가득 차 있지만 But the purpose of the Lord is unchanging. 그러나 여호와의 목적만이, 의도만이 unchanging, 늘 변치 않는 불변의 그런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적과 의도만이 늘 변치 않는 불변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연습을 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A man's heart may be full of designs, but the purpose of the Lord is unchanging. 전체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A man's heart may be full of designs, but the purpose of the Lord is unchanging. 우리말과 영어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A man's heart may be full of designs.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But the purpose of the Lord is unchanging.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man's heart may be full of designs, but the purpose of the Lord is unchanging. 버전별로 비교를 해보면 웹 버전에서는 There are many plans in a man's heart. BB는 A man's heart may be full of designs. 문장의 구조가 많이 틀리죠. 유도 부사를 써서 There are many plans. 많은 계획이 있다. 이거를 may be full of designs. 계획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전치사구 in a man's heart. 이 부분이 A man's heart may 이렇게 주어로 되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사람의 마음은 많은 계획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But Yahweh's counsel will prevail. 이거를 But the purpose of the Lord is unchanging. 여호와의 counsel, 상담, 충고, 조언이 The purpose of the Lord, 여호와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will prevail, 편만하고 만연한 것이 바로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unchanging. 다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B의 버전을 영구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Only by His counsel, 그분의 조언에 의해서만, 작심삼일이란 말 아시죠? 그 말부터 이해를 해보면 사람이 어떤 계기로 동기부여가 되면 마음을 먹고 3일간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자기 옛습관에 눌려 그냥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흘까지 가면 다행이고요. 대부분 어떤 좋은 생각을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조차 힘들죠. 의지가 강해서 일주일, 한 달 실행에 옮겼다고 칩시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벗어났다면 어떨까요? 많은 인생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자 많은 다양한 혹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성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집만이 우뚝 서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고 성장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상담받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충고를 들으며 우리의 꿈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 man's heart may be full of designs, but the purpose of the Lord is unchanging.